왜 같이 가요? 그 저기 텔레그램 보내라고 했지 나중에. 그리고 뭐 같이 갈 필요가 뭐 있어요? 그리고 예? 왜 같이 가는 게 왜 필요하지 않아요? 왜요? 그 서류 자체에 예. 화이트로 지우고 하는 부분. 그걸 그러니까 나만이 본인이 가야지 떼야 되니까 내가 뛰어와서 주면 되는 거지 뭘 그 같이 가고 뭐 그래 그거를. 생각해 보세요. 서울에서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서류는 얼마든지 위조할 수가 있어요. 때문에 경찰서에서 직접 같이 가서 뛰자고 한 거예요. 그럼 같이 그럼 받아오면 그럼 되는 거고 분명 그 저기 그 토요일 만났을 때 말씀하신 거 못 들었어요? 혼자 가도 된다고. 그 리스트만 부사님 입장이죠. 내 리스트만 보내달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부사님 입장이죠. 내 입장이 아니잖아요. 그럼 뛰면 되는 거고. 예? 예, 들으셨죠?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제보자가 그 천공의 소개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만났잖아요. 그리고 나서 천공이 나중에 대선이 끝난 후에 이 옥새를 제보자에게 돌려줍니다. 돌려주면서 박 제보자에게 이 옥새를 강화도에 있는 모 종교단체에 맡겨라. 예,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박 제보자가 강화도에 있는 모 종교단체에 그 옥새를 맡겼는데 나중에 이 옥새를 돌려달라고 하니까 옥새가 없다, 언제 맡겼냐 뭐 그렇게 딴소리를 하더랍니다. 그래서 이 박 제보자와 이 모 종교단체와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경찰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류들이 있잖아요. 예, 고소했으면 고소장 접수증이 있을 테고 그리고 경찰 그래서 그 수사 결과에 대한 그런 서류들이 있었어요. 그런데 그 서류들에 뭐가 있었냐면은 중요 부분에 볼펜으로 이렇게 지운 자국과 화이트로 이렇게 지운 자국들이 여러 군데 나왔어요. 그러니까 저희 서울의 소리 입장에서는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.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운 것 같다.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서류들을 경찰서에 가서 같이 떼보자. 그러니까 이 박 제보자가 자기가 혼자 떼어오겠다고 막 우기는 거죠. 당신이랑 같이 가서 안 떼겠다.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. 왜 같이 가서 못 떼냐. 문제가 없다면 이 서류들에 문제가 없다면 같이 가서 뗄 수 있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 우리가 취재를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. 보도를 하면 안 되겠다.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두 번째. 두 번째. 예, 근데 잘했어요.